측량할 길 없는 이 우주에는 비밀한 곳에 어떤 무한한 힘이 존재하는가? 영계의 세계를 다스리는 신의 존재일까? 각하, 지구의 인간들은 고도의 기계 문명을 발전시켜서 모든 일은 기계가, 그러니까 로봇들에게 시키고 있고, 인간들은 쾌락을 찾아서 게으르고 퇴폐적인 일만 일삼고, 더구나 아름다운 지구를 간직하지 못한 채 공해로 환경이 오염되어 이웃 별에까지 피해가 막대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항상 전쟁이나 하면서 무서운 핵무기 등 전쟁 무기나 발명해내는 악한 동물들로서 이 우주에 존재하는 그 자체가 매우 위험합니다, 총통각하. 그대들의 의견대로 지구의 위험을 그냥 내버려둘 순 없어. 손을 써야 하겠어. 니께 그대가 지구로 떠나라. 하데스의 보고에 아무런 하자가 없을 땐 지구 한 곳에 숨겨놓은 로봇 간담을 이용해서 지구에 있는 하데스와 힘을 합쳐 지구의 인간들을 파멸시켜라. 예, 알겠습니다, 우라노스 총통. 나의 책임이 막중하구나. 근데 지구에 파견된 하데스의 보고가 진짜 정말일까? 하여간 지구까지의 거리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가자! 은하계 저 멀리 이 우주의 질서를 지키려는 우라노스는 오래전부터 하데스라는 부하를 지구에 파견하고 있었으니 지구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무슨 준비운동부터 해야 하는 거야? 그래, 다니 말이 맞아. 아, 참, 그랬지. 자, 그럼 날 따라해. 뭐? 그래? 하나, 둘,
제법 수용솜씨가 좋은데? 유리 좀 골탕 먹여줘야지. 머리만 내밀어봐라. 물속에 꽉 처박아줄 테니까. 어? 어머, 탄이가? 그럼... 유리! 유리! 왜? 왜 그래? 유리, 왜 그래? 소란이냐? 말이야, 더운데 박사님이나 시원하시죠? 아니, 야 이 녀석 뚝씨가! 아, 고장난 너부터 날 보고 어쩌란 말이야? 어? 박사님께서 만들어주신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헤헤. 아유, 뚝씨가! 아, 어서 데려가라니까! 어? 아이고, 이런 낭패가 있나 원. 아이고. 탄 이 녀석. 지금 좀 유리하고 신나게 놀고 있을 것 아냐? 으이구. 아이고,
아무도 없지. 하루 종일 어딜 갔다 와서 웬 호들갑이냐? 아니 바지까지 벗은 채. 아유, 그게 아니고요. 글쎄, 즉 건물 모퉁이에서 이상한 괴물이 나타났어요. 외계인, 외계인 같았어요. 늦었다. 어서 가서 자거라. 내일은 V1의 사람 로봇 시운전이 있으니까 말이야. 아유, 박사님, 제 말을 좀 믿어주세요. 어서 가서 잘해도. 박사님은 언제나 내 말은 믿지 않으신다니까. 아니, 외계 비행체가? 괴이한 일이다. 그렇담, 뚝시가 봤다는 괴물이. 예, 뚝시가! 나 좀 보자! 필요 없어요! 전 지금 자고 있는 중이에요! 뚝시가, 내 물어볼 말이 있다. 문 좀 열어라. 어서! 어서! 뚝시기는 자고 있다니까요. 이 녀석! 자고 있으면서 대답을 왜 해? 자꾸 대란 말이에요, 뭐! 아휴, 저 녀석을 조수라고 쓰고 있으니, 아휴, 내 가슴이 탄다, 내 가슴이. 아이고, 내 가슴. 한편, 디케는 시그마벨의 우라노스에게 명령을 받고 하데스를 만나러 빙산의 남극 어느 지점으로 가고 있었으니. 오, 잘 왔구나, 디케. 자, 어서 힘을 합쳐서 지구의 인간들을 징계하자꾸나. 하데스, 너무 성급하게 일을 벌이지 말자. 지구인들을 더 관찰해봐서 그대의 말대로 포악하고 악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인간들이라면 나 디케는 우라노스님의 분부대로 같이 합세해서 그들 지구인을 징계하겠노라. 무슨 소리! 나 하데스는 지금까지 인간들을 관찰하고 연구를 해왔다. 시그마벨의 우라노스님께 보고한 그대로야. 더 기다릴 수가 없어. 디케, 이 우주에서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존재들이다. 자, 지금 당장 일을 시작해야 한다. 그렇다면 하데스, 부탁했다. 나에게도 시간을 다오. 그들을 생각할 시간을. 시간? 좋다. 일주일간이. 만약 일주일이 지나도 나에게 협조를 안 한다면은 내 단독으로라도 소임을 다할 것이다. 좋다. 이케, 시간은 일주일. 일주일.
일이야. 어서 물 밖으로 나가. 방어는 내가 맡길게. 빨리 나가. 빨리. 의사 선생님, 탄이는 꼭 살아야 합니다. 제발 우리 탄이를 살려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해봤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내 최선을 다 드려서라도 우리 탄이를 살려야 합니다. 제 애미를 잃은 가엾은 아이입니다. 꼭 살려주십시오. 남회장님, 이미 목숨이 끊어진 탄이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탄아, 널 살아야 한다. 나 디케는 단 너의 몸을 빌려 그대들의 인간 사회를 볼 것이다. 언니, 저 애들이 왜 그러지? 언니! 자, 큰일 났어요! 탄이가 없어졌어요! 네! 살아서 어디론가 걸어나갔다는 거예요! 무시! 탄이가! 그럴 리가! 아빠!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치 정신 나간 사람 모양으로 제 앞을 스쳐갔습니다요. 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의사 선생님? 저도 탄이 누워있던 침대에 가봤지만 역시 거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탄이가 살아났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선생님? 도대체 이런 일이 있다니. 분명 탄 소녀는 모든 생명력이 끊어졌었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군요, 나로선. 탄이는 분명히 살아있었던 겁니다. 이 세상에 유기령이 있다고는 말 못하시겠죠? 자,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어서 탄이를 찾아보자. 네. 분명 탄 소녀는 모든 맥박이 정지 상태였어. 물론 심장도 멎었고.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자, 어서들 가세. 어서들 가자고. 오늘은 일기가 불순해서 아주 망쳤네, 그려. 아이, 원 변덕스러운 날씨 같으니라고. 자, 어서 가세. 실망하지들 말게. 우리에게 내일이 있자는가. 자, 그만 가세. 자, 우리 어디 가서 대포나 한잔 하지. 아저씨, 말씀 좀 묻겠습니다. 그래, 뭘 묻겠다는 거냐? 혹시 이곳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 사람 형태를 하고 있는 돌섬을 알고 계시는지요? 아시면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알고는 있지만은, 아니 그곳은 왜? 아, 예, 그 돌섬에 좀 갔으면은 합니다. 뭐야, 그곳에? 아니 얘야, 넌 그 돌섬이 악마의 섬이라고 하는 줄 모르느냐? 그곳은 갈 수 없어요. 암 그렇고 말고, 그 근처엔 항상 불길한 안개가 껴있고 풍랑이 심해서 그곳에 가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 없지. 없어. 행여 꿈에라도 그곳을 찾아간다는 말을 하지 마라. 자, 우리 그럼 이만 가세. 역시 인간들은 도우려는 마음이 있어. 너와 난 이 지구상의 모든 추하고 악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힘을 합쳐 싸워야만 한다. 유리양인가? 나 탄의 애비야. 어, 그래. 그런데 말이야, 혹시 우리 오기가 거기가 있지 않은가? 네? 오기가요? 아니요, 저 여긴 안 왔어요. 그런데 회장님, 오기가 언제쯤 집을 나갔는데요? 나간 지 한참 됐어. 혹시 우리 오기가 갈 만한 데가 없을까? 글쎄요. 아, 그래요.
오기가 지금 그곳에 있을 거예요. 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곧 찾아서 데리고 갈게요. 네네. 그럼 끊겠어요? 어딜 급히 가는 거야? 오기가 집에 안 들어왔대. 안 들어오다니? 오기가? 필씨, 자기 오빠 타니와 잘 놀러 가던 흰구름 언덕에 가 있을 거야. 틀림없어. 나 그럼 다녀올게. 응, 이제 잠깐만. 나도 뒤따라 갈게. 그렇지, V1 시운전 겸. 박사님, V1 시운전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뚝식이 아주 열심히로구나. 좋아, 어서 해봐라. 네!
여기는 남극의 어느 지점, 하데스의 비밀 기지. 이제 디케와의 약속한 날이 하루 남았대. 만약에 내일까지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구 인류의 운명도 마지막이 될 것이다. 하데스. 넌 누구야? 누구야? 정체를 밝혀라. 디케, 언제 여기 왔지? 우리의 약속은 내일까지가 아닌가? 디케. 하데스, 넌 우라노스님의 본부를 잘못 판단하는 것 같다. 무조건 지구 인류를 말살시키려는 너의 위험한 생각은 지금까지의 너의 행동으로 보아 알 수 있었다. 무라시. 그렇다면 역시 넌 끝까지 나의 일에 쇠기를 박으려고. 난 그동안 보아왔다. 인간은 결코 악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길 잃은 노인을 부축해서 인도해주는 어린아이를 봤고, 넘어져오는 어린이를 달래며 먼지를 털어주는 군인을 봤다. 그뿐 아니라 자기 자리를 양보해서 노약자에게 앉히는 것을. 더구나 놀라운 일은 자신의 몸을 날려 어린 자식을 구하고 목숨을 희생한 어느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을 봤다. 그뿐 아니라 많은 아름다운 모습을 봤다. 하데스여, 그러하니 지금 그대의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다시 우라노스님한테로 돌아가도록 하자. 이 순진한 디케, 잘 들어라. 더 이상 내일의 청감 말고 시그마별로 돌아가라. 가세. 이 하데스는 우라노스님의 명령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해라. 가! 자! 어서 가란 말이야! 어서 가! 어서! 좋다, 하데스. 네가 끝까지 고집부린다면 나도 널 그냥 방관하고 있진 않겠다. 뭐라고? 이놈이! 내가 할 일은 인간들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데스 널 징계해야 할 때가 왔구나. 하데스, 마지막 충고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시그마별로 돌아가라. 시끄럽다. 걸어, 디케. 가! 가란 말이야, 디케. 가! 하데스는 변했다. 탐욕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이 아름다운 지구를 지켜야 한다. 악의 화신처럼 변한 하데스로부터 이 지구를. 우가, 이제 잠자리에 들거라. 밤이 늦었구나. 한 오빠를 기다려야 돼요. 아빠 먼저 주무세요. 매일 저녁을 저러고 있으니. 그나저나 탄이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탄이 오빠는 꼭 돌아올 거야. 했느냐, 오가. 아빠, 탄이 오빠예요. 보세요. 이런, 정말 탄이 네가 돌아와줬구나. 오빠, 얼마나 기다렸다고. 왜 이제 돌아왔어, 왜? 왜 이러는 거야? 오빠, 잘 몰라? 난 오기란 말이야, 오기. 오기? 그게 네 이름이니? 오빠, 이상하다. 하나, 넌 우리 식구야. 넌 내 아들이란 말이야. 오기도 네 동생이고. 전 그런 거 모릅니다. 다만 당신한테 이 지구의 인류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타나, 넌 이상해졌구나. 가만히 있거라. 의사 선생님을 불러야겠다.
세상에 이런 낭패가 있나. 오빠,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오늘 밤 영실을 위해서 크나큰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 남회장이요. 의사 선생님을 급히 보내주세요. 오빠, 너 어디 가려고 그래? 가지 마. 의사 선생님 오셔. 되도록 빨리 오셔야 합니다. 예, 타나. 아니, 오빠. 타나, 타나. 가면 안 된다. 넌 병이 난 거야. 조금만 기다려라. 지구 방위군한테 알려서 대책을 세우십시오. 꼭 명심해야 합니다. 전 빨리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빠, 오빠 가지 마. 오빠, 오빠 끝까지 따라갈게. 타나. 아니, 오빠가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아빠! 우리 다니 오빠를 열심히 찾아보자. 응? 착하지? 아빠! 아빠, 정말 그럴 수가 있는 걸까요? 믿어지지 않아요. 다니 아버지가 이리로 온다고 했으니까 자세한 얘기는 들어봐야지.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 기억을 상실한 얘는 가끔 있지만은 다니가 한 말이 이상하거든. 아빠, 정말로 다니 한 말이 사실로 나타난다면 어떡하죠? 안 된 말이지만은 두뇌의 이상에서 오는 거짓이기를 빌 뿐이다. 응, 뚝세군인가? 박사님은? 네,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니가 왔다고요? 그렇단다. 어찌됐든 그 녀석이 살아있다니 꼭 꿈꾸는 기분이란 말이야. 다니가 한 말을, 그러니까 지구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말을 믿는단 말인가? 내 아들 다니 이상하다곤 하나 오히려 그 이상한 행동에서 오는 말이 내 마음을 짓누르거든. 그러니까 자넨 아버지로서 아들의 말이 어디까지가 사실인 것 같은가? 평소에 다니가 심각해 본 적이 없는 명랑한 아이였거든. 제 어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토록 진지하고 심각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네. 네, 맞아요, 아빠. 다니는 늘 성격이 쾌활하고 모든 일이 아주 적극적이었어요. 촬영까지는 앞으로 두 시간 남았군. 없어졌던 아이가 갑자기 나타나 산말을 믿고 거대한 지구 방위군을 움직여달라 이 말이요? 그게 아니고 제 말을... 남회장, 그리고 고명하신 장기한 박사, 이건 미안하게 됐어. 이거 충고요. 어서 그 아이를 찾아 정신병원에 보내 치료케 하시오. 난 지구의 위기를 알리러 왔습니다. 지구의 위기를 알리러 왔습니다. 영실을 위해서 크나큰 사건이, 영실을 위해 크나큰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나도 모를 일이다. 댐 건설 공사장으로 가야 한다. 건설 공사장으로. 자정이 가까워오는구나. 어서 가자. 내 공사장으로. 어서. 회장님이 갑자기 어쩐 일이시지? 응? 웬일로 예고도 없이 오시지? 자, 모두들 모여주시오. 어서들! 물 것이 와우나. 저 괴물을 막아라! 모두 중장비에 올라타서 저놈을 퇴치하라! 남회장님이 위험하다!
사령부에 알려야 한다.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이거 불통이로구만. 이를 어쩐다. 이제 운명의 톱니바퀴는 돌고 있다. 어느 누구도 멈추게 할 수가 없어. 아니, 이들... 타나! 헌, 위험하다! 뼈만하다. 대단하구나. 정말 대단해. 오, 저 간담 로봇가 위기에서 구해줬구나. 타나, 내 아들아, 고맙다. 이제부터 너와 나는 피를 부르는 적이 됐어. 간단히 포기할 하데스가 아니야. 아무리 강한 스페이스 간담일지라도 저 맘모스 거미와 박제에게는 절대로 당하지 못할 것이다.
하데스야말로 악의 화신으로 변했다. 인류를 몰아내고 그가 이 지구를 차지하려는 용서받지 못할 음흉한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이다. 시그마벨의 우라노스님의 명령도 거역하는 무례한 하데스. 너야말로 이 지구의 어떠한 악한 자보다도 더욱 악한 자며 사탄이다. 항법사 현위치를 알려라. 알겠습니다, 기장님. 지금의 위치는 캄차카 반도 북위 65도를 막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속도면은 15분 후에는 알라스킨 제거 비행장에 착륙됩니다. 기장님, 난기류 현상이 심합니다. 조금 긴장되는데 기체의 고도를 높이자. 이봐요, 수치 어딨어? 네, 선생님. 뭘 도와드릴까요? 동체가 심하게 움직이는데 왜 그러는 거요? 안심하세요, 선생님. 가끔 일어나는 난기류 현상으로 오는 진동일 뿐입니다. 아니야, 이건 너무 심해요. 많은 비행시간의 경험으로 봐 이건 달라요. 오늘처럼 불안하기는 처음인 것 같소. 염려 마십시오. 제가 기장님께 알아보고 다시 뵙겠습니다. 고마워요. 아니... 뭔가 기체 위에서 우리를 쫓고 있습니다. 나도 봤다. 자, 뚝씨가, 이것이 바로 V1이 사용할 레저포다. V1을 사람용으로 만들었는데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지구 인류를 위해 싸워야 되겠기에 무장을 하게 된 거야. 당연하지요. V1에게 그 무기만 들려진다면 그깟 로봇쯤은 문제없습니다. 어디 시험삼아? 조심해서 다뤄라. 염려 마세요, 박사님. 어떻습니까? 근사하죠? 아, 그렇지! 그분이 어떻게고 쏘는 거야? 아이고, 이런... 아이고,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박사님? 아이고, 인방태 같은 놈아, 어디 대고 쏴! 아이고, 박사님, 살아계셨군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저 녀석을 그냥... 아니, 유리야, 너 여긴? 아버지, 큰일 났어요. 아니, 큰일이라니? 저, 방금 뉴스에 미국으로 가던 여객기가 박쥐와 같은 크나큰 괴물의 습격으로 추락했대요. 뭐시? 박사님, 그렇다면 이 뚝시기가 V1을 가지고 활약할 때가 왔습니다. 아니, 너 왜 이래? 아니, 어머머, 아니 내 오토바이를? 야, 이 멍청아, 저를 녹화하면 어떡해? 지구의 운명이 풍전 등화인데 지금 그런 게 문제야? 아유, 맙소사. 어머, 정말 기가 막혔어. 전의의 용사 뚝시기가 나간다!
스페이스 간담은 고철이나 다름없구나. 잠이 하데스에게 도전하다니 건방진 놈. 자, 도시로 가서 인간들을 징계하라. 괴물 박쥐의 공격으로 모두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뭐시? 그렇다면 MX 전차대는? 숙소 무책입니다. 강한 감마선을 발사하는 그 박쥐의 공격으로 아수라장이 된 제3도시까지 뚫고 들어갈 수 없는 형편입니다. 제기라니! 도시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미로부터 죽어가고 있는데 이를 어찌한다? 사령관 각하, 도시로 들어가는 제1 하수구를 통해 괴물의 난동 장소로 잠입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거 좋은 생각인데. 12번가 중심이다. 빨리빨리 신속하게 움직여라. 자, 어서 빨리. 여기다 모두 나와라.
이 하데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녀석이 이 뚝심이가 나타나니까 꼬리를 감춘 거다냐? 역시 내가 무서운가 보지. 나를 피해 사라지다니 말이야. 아이고, 끄떡도 안 해? 이럴 땐 도망을 쳐야지. 내가 정신을 잃고 있었어. 간담이 일어난다. 오빠가 무섭냐? 귀여운 소녀. 귀여운 소녀다. 오빠, 괴물이 저 도시로 들어갔어. 뭐? 그 거미가? 고맙다. 넌 어서 집으로 가거라. 위험하다. 스미에게 가게 된다. 널 잡아오라 했다. 쓰러지겠다.
공격하는 거야! 넘어가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공격을 계속해. 기회를 준다.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우리의 시그마별로 돌아가겠느냐? 어?
시끄럽다. 내 꿈을 낯선 디켓 낸 니네 목을 치기 전에 너림없어. 가엾은 하데스,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것을 지금 지구를 향해서 우라노스님이 오고 계시다 하데스. 그건 왜? 널 친히 심판하실 것이다. 안 돼. 그건 소용없어. 난 그 누구한테 징계를 안 받을 거야. 안 돼. 안 돼. 안 되잔 말이야. 자, 이 아이가 누군가를 봐라. 내가 사용하는 다른 너희 동생이야. 아니, 죄 없는 어린아이를 비겁한 악마. 디케, 구하려고도 노느라 너는 천사의 디케가 아니냐. 난 너를 기다리겠다. 우라나스님, 저 악마의 하데스를 어찌해야 합니까? 지구까지는? 예, 지금까지 온 거리에 5분의 1만 남았습니다, 우라나스님. 고이 아니구나. 끝까지 회개치 못하는 어리석은 하데스 이 녀석, 눈이 멀었구나. 자, 어서 가자. 드디어 나타났구나. 오빠, 탄오빠. 하데스, 그 어린아이 놔줘라. 그리고 정정당당히 나하고 겨루자. 하데스! 오빠, 탄오빠, 이제는 무서워. 어서 도망가. 이제는 괴물 탄오빠. 저자는 네 오빠가 아니야. 외계인 디케라는 자다. 어서 오기 그 소녀를 놔줘라. 천만에. 조건이 하나 있다. 아니, 뭐라고? 조건이라고? 여라타 니케, 스페이스 간담 V를 나에게 다오. 어서. 무엇이 간담을? 그래서 이 아이의 목숨은 너에게 달리기란 말이야. 하데스, 넌 우리 시그마빌의 양심을 더럽히는 아주 비겁한 자로구나. 더 이상 훈계는 듣지 않겠다. 난 우라노스님이 오시기 전에 이 지구를 떠날 거야. 자, 어서 다오. 어서. 그건 안 된다. 설사 네가 간담 부위를 갖는다 하더라도 우라노스님한테서 피할 수는 없다 하데스. 그러니 모든 걸 포기하라. 아? 모든 것이 니놈 때문인 것을 알 수 없다. 기어코. 거기 때문에 공격할 수가 없잖아. 공격하면 오기가 다친다. 어떡하지? 디케! 더 이상 비야 소용없어. 어서 간담 부위를 내게라. 하데스, 너의 운명은 결정지어졌다. 결국 너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하데스. 그게 무슨 소리냐? 난 꼭 성취하고 말 것이란 말이야. 저 꼬마가, 됐다. 보통이 아니구나. 하지만은 나에게 죽는다. 천만에, 너는 에너지 소모를 너무했다. 네 몸은 지금 쇠약해 가고 있는 거야.
루프쇼! 아니! 루프쇼! 우라누스님! 오셨군요, 우라누스님! 이케, 그대가 진정한 정의와 진실이 어떠한 것인가를 하데스 저자에게 보여주어라. 우라누스님! 수고했다, 딕. 진실과 정,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의 충만함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것이다. 넌 그것이 있기에 이 지구의 인간들을 구원했다. 우라나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라나스님. 저, 오빠. 어? 난 봤어요. 우리 오빠가 아니라는 걸 부탁이 있어요. 우리 단 오빠는 어디 있어요? 저기, 너희 오빠는 저기에 있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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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떠! 오기가 왔어, 오빠! 왜 죽어 있는 거야, 눈을 떠, 오빠! 오빠! 디케. 저 소년을 이리 데려오너라. 어서! 우라누스님, 감사합니다. 오가! 단 오빠는 말을 안 해요. 오가, 잠시만 기다려봐. 소년아, 넌 지구인의 양심이다. 눈을 뜨고 어서 나아가 사랑하는 동생과 너의 아버지 그리고 널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만나가. 알겠습니다. 어? 저기 오빠가 나와요. 제 오빠예요. 부시라고. 난 눈이 부시었어. 다나! 오빠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아버지! 뭐냐? 네가 정녕 살았다니! 다나! 이게 어인 일이냐? 난 이제서 모든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꿈속에서 깨어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아버지! 단! 오가! 잘 있어! 너로 해서 많은 아름다움을 배웠어! 단, 너는 항상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야. 안녕. 디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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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케 오빠, 안녕. 잘 가시라. 저기 봐요. 스페이스 간담도 가고 있어요.